이제 프린팅만 하면 되네. 잉크를 사러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제품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프린터입니다. 제가 요 최근에 프린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린터는 얼마 전에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프린터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슈어 랩 시리즈의 프린터를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G1040이라고 하는 프린터였는데요. 엄청나게 커가지고 제가 막 박스 옮기고 막 세팅하고 막 이래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못 보셨다면 한번 영상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린터는요, 쌍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동생쯤 되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어랩 D540이라고 하는 프린터입니다. 이 프린터는 D1040 프린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D1040 프린터면 완벽하게 스튜디오에서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낼 수 있고 상업사진관이나 혹은 출력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서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이즈가 좀 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대성이 용이하다고 보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한된 환경에서 쓰기에는 좀 너무 크다라는 그런 불편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작은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프린터, 그게 바로 D540이라고 하는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 걸로 정품으로 받았습니다. 자, 먼저 당근조 실험실에서 밀고 있는 스펙 보기, 요걸 먼저 한번 보고 가죠. 스펙 보기를 먼저 볼 건데요, 스펙상 여러분들이 전에 제가 먼저 소개시켜 드렸던 D1040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잉크에 뭐 동일한 뭐 노즐 크기에 뭐 동일한 속도에 뭐 모든 것들이 같아요. 그런데 단지 사이즈만 좀 작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출력 최대 사이즈도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큰 프린터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뭐 롤지라든지 혹은 큰 사이즈 종이라든지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되지만 그거 외에 일반적으로 가장 스튜디오에서 많이 뽑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 46 사이즈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 보기는 솔직히 그렇게 많이 볼 게 없어요. 1040이랑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니랩 프린터 시리즈입니다. 미니랩이라는 건 슈어랩 시리즈를 이제 보통 미니랩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옛날에는 사진을 뽑아주기 위해선 현상기계도 있어야 되고 인화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큰 장비들이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프린터로 이런 것들이 커버되고 디지털 파일로 정리되다 보니까 작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종류의 프린터들을 미니랩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일반 가정용 프린터랑은 차별성이 있는 게 대용량, 많은 양을 뽑아야 되는 프린터일 경우에 가정용 프린터로 뽑다 보면 내구성이나 이런 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한 비즈니스 용도로 대량의 사진을 지속적으로 뽑아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는 프린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프린터 설명 드리면서 매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용도에 맞는 프린터를 써야 된다. 세상에 프린터를 어떻게 한 대만 놓고 쓸 수 있냐. 프린터는 실제로 쓰는 용도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프린터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얘는 파인 프린트라든지 한 장 한 장 정성 들여서 탁 뽑는 이런 용도가 아니라 46 사이즈를 계속 뽑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미니랩 프린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태나 이런 모양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박스 형태를 위나 옆이나 뭐 아래나 이런 데서 뭔가 입력하거나 뭐 들어가거나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적층형으로 쌓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량이 정말로 많은 경우에는 얘를 분할해서 용지별로 뭐 한 두 대, 세 대 이렇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세 대를 쌓아서 뽑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잉크 주입 방식은 얘는 에코탱크 방식을 사용해요. D1040은 팩 형태로 되어 있는 카트리지를 썼다면 그것도 물론 용량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 형태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잉크의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하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처럼 작은 거에는 그런 팩을 놓을 만한 공간이나 이런 걸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육세 잉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에코탱크는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트리지 이 프린터를 이렇게 쌓아놔도 앞부분을 잡아 빼서 카트리지를 넣을 수 있도록 잉크를 주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탱크에 대한 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정말로 편리하고 간단한 방법이라 여러분들이 너무도 쉽게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면 그냥 딱 꽂고 제대로 들어가나 보기만 하면 됩니다. 프린터 용지도 앞면으로 집어넣고요. 출력도 앞면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면에 뭔가 뭘 추가로 해주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앞부분에 쌓아놓은 프린터에서 용지 넣고 앞으로 나오면 받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이 제가 보기엔 가장 강력한 이 제품의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전체 사양보기를 한번 볼까요? 잉크 분사 크기 요거는 D1040이랑 동일합니다. 2.5 피조리터고요. 그 다음에 최대 해상도는 1440x720dpi 요게 46 사이즈이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해상도입니다. 그리고 노즐 구성은 1080 노즐, 그러니까 180 노즐로 6채널 6개의 잉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증가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 피조 방식의 프린터 헤드, 이거는 뭐 앱손의 특허 상품이고 앱손을 선택하시는 분은 바로 이 헤드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강력한 건 양방향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작지만 작은 용지를 쓰기 때문에 양방향을 뽑을 수 있는 종이 피딩 시스템이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양방향으로 바로 뽑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잉크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울트라 크롬 D6R-S라고 하는 잉크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각 컬러당 70ml씩 포장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주입하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안, 라이트 사이안, 마젠타, 라이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이렇게 6가지 색깔이 진행되고요. 전면부에 들어있는 자동 급지 시스템은 46 사이즈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매 정도를 넣어놓을 수 있고요. 마찰 급지 방식이라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RC 계열이나 이렇게 잘 미끄러지는 코팅되어 있는 사진 전용지를 사용하시면 아주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그 화면이 있어요. 작은 화면이라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은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잉크가 없다든지 혹은 뭐 에러가 났다든지 혹은 출력을 했을 때 종이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로 표시창에 볼 수 있고요. 종이 내용이나 뭐 종이 종류나 이런 것들도 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USB, 물론 당연히 되겠죠. USB 되고요. 그 다음에 랜 카드를 연결해서 랜선을 통해서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편리한 건 와이파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으로도 출력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데서 바로 출력을 보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기본이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게는 한 7kg 정도입니다. 7kg면 이동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무게는 되고요. 소비 전력이 18W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력을 되게 적게 먹습니다. 18W면 여러분들 노트북보다도 엄청나게 적은 양이에요. 간단한 뭐 야외용 파워팩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야외에서도 사용하셔도 전원에 부담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놀이동산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데 사진 찍어주는 서비스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했을 때 뭐 발전기나 이렇게 거대한 거 필요 없이 웬만한 파워팩, 그 캠핑용 파워팩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하루 왼종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잉크 카드리지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병 타입으로 돼 있어요. 그건 열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스펙 보기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 실물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박스는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요만한 사이즈고요. 짜잔, 오픈입니다. 짜잔, 역시나 깔끔하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처음은 아시다시피 매뉴얼 있죠? 그리고 CD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이동할 때 잉크가 흐르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비닐입니다. 요거는 잘 보관하셨다가 이동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프린터는 이동하실 때 이동 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잠그고 움직이시면 훨씬 더 안전하게 프린터를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기능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스티로폼 빼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를 제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으쌰! 프린터를 빼고요. 그리고 케이블, USB 케이블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죠? 아, 롤러 액세서리 키트. 그러네요. 그리고 요거는 전원 케이블. 요게 답니다. 자,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 비닐이 있고요. 이렇게 놓고요. 어때요? 프린터 예쁜가요? 짜잔. 그리고 요 위에 뭐가 하나 붙어 있네요. 아하, 예비 롤러 어셈블리 키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세요. 그런 게 있대요. 롤러 어셈블리 키트. 요게 그건가 봐요. 롤러를 공급할 수 있는 건데. 자, 우리 설치 가이드 한번 잠깐 볼까요? 설치 가이드. 자, 뜯어서 쓰면 된답니다. 별 내용 없어요. 우리 프린터 한번 볼까요? 일단 프린터를 보시면 뒷면에 이렇게 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거를 분리하면 요거는 이 종이 피딩 되는 거를 가이드 해주는 가이드 장치인데요. 얘를 빼야지 앞부분이 나와요. 물론 요거 안 빼도 종이 넣는 부분까지는 나오는데 안에 헤드 부분까지는 요걸 다 빼야 됩니다. 요걸 빼야지 이만큼이 나와요. 그럼 요렇게 열면 요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된다? 파란 테이블 다 떼야 되죠. 파란 테이블 싹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안에 보시면 이쪽에 에코 탱크 시스템으로 잉크를 주입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쪽에서 주입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뭔지 아시죠? 유지보스 탱크. 유지보스 탱크.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동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락 버튼. 요게 이동 중에 사용하는 락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이동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프린팅을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요걸 꺾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닫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뒤에다 꽂고요. 이게 뒤에가 꽂혀 있으면 앞부분을 빼도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이 헤드 부분까지는 안 나오고 잉크만 바로 주입할 수 있게 잉크랑 유지보스 탱크만 교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 뭐 굳이 뒷면을 만지지 않아도 앞면에서 빼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 빼면 이렇게 종이를 넣을 수 있는 카트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서 지금 46 사이즈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요. 종이를 한번 넣어볼까요? 종이 46 사이즈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 짜잔! 이게 다예요. 어셈블리 롤러는 굳이 예비용 롤러니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잉크가 없네요. 아니, 출력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출력하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 잉크가 없어서 다시 등장했습니다. 잉크가 넣는 방법이 전에 보여드렸던 D1040하고는 조금 달라요. 넣는 방법이. 그래서 아, 이것도 보여드리긴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이 기본 패키지 안에는 잉크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잉크는 별도로 따로 구매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도 이거 구매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잉크 구매는 같이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잉크 넣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부분을 빼면 잉크 넣는 부분이 나와요. 그건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보죠. 이렇게 잡아 빼면요, 요 위쪽에 보이시나요? 여기 잉크를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잉크를 넣을 건데요. 잉크는 기본적으로 6가지 색깔의 잉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앱손에서 에코 탱크 시스템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이라면 별로 고민 없이 그냥 하시면 돼요. 블랙부터 넣어볼까요? 까만색 잉크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뜯어서 뚜껑을 열고요, 검정색 잉크를 열고, 옆쪽에 노츠 코드가 있기 때문에 안 맞으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잉크가 들어가는 게 게이지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잘 확인하셔서 마지막 눈금 있는 데까지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그 위에 여기 넘지 말라고 상한선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서 잉크를 딱 멈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아 빼면 잉크가 흐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잡아 빼시고 채워놓으면 됩니다. 잉크를 하나 다 가득 넣었는데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 70이 채 안 들어가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요거는 덮고, 그 다음에 사이안 집어넣고, 짠! 마젠타. 라이트 마젠타. 라이트 사이언. 옐로우. 이렇게 하면 잉크를 다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요. 그러면 일단 잉크는 주입이 완료됐어요. 종이를 보충하고요. 전원을 연결해서 초기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매뉴얼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잉크를 다 넣었으면 시간 설정을 한 후에 OK를 눌러서 시작을 하랍니다. 한번 볼게요. 전원을 켜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날짜 형식은 첫 번째 거로 하면 되고요. 초기화를 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이때 OK 버튼을 5초간 누르면 시작이 됩니다. 이러면 초기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화가 될 때까지 우리 좀 기다려보죠. 여기 좀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 일을 하게 놔두자고요. 요란하네. 초기화가 완료됐으니까 와이파이를 한번 연결해 보죠. 앱손 프린터들은 처음에 그 장비를 연결할 때 스마트 패널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스마트 패널을 세팅했는데 새 제품 설치 이렇게 한번 눌러 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질문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 SLD500 시리즈 뜨죠. 그래서 이걸 선택한 다음에 와이파이 설정을 하겠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 통신 확인 중. 그래서 핸드폰에서 프린터를 연결해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여기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 프린터에 업데이트를 해서 바로 와이파이를 연결하게 됩니다. 연결이 됐고요. 됐어요. 간단하죠?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샘플로 인쇄를 한번 해볼까요? 사진 인쇄에서 뽑아보죠. 뽑는 게 중요하니까. 자, 첫 번째 보냈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보냈는데 에러가 떴네요. 뭐라고 떴어?
아, 용지가 일치하지 않는답니다. 용지를 일치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용지를 체크를 안 했어요. 자, 용지 설정을 다시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인쇄에서 또 용지 설정에서 요거죠. 인쇄 보내보죠. 그러면 인쇄를 보냈고 이제 설정이 맞았으니까 실력이 나오겠죠? 짜잔,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짜잔, 보이시나요? 잘 나왔죠? 오, 깔끔하네요. 이렇게 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죠? 예. 그리고 이니셜라이징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간단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가 D540 프린터입니다. 출력에 대한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 보여드렸던 10월의 D1040 영상을 보시면 거기서 출력 나오는 것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제가 다음에 D1040이랑 요 D540 비교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나란히 놓고 출력하는 걸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슈어칼라 D540 프린터 리뷰였습니다. 이 프린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니랩 프린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이렇게 적층해서 여러 장을 뽑거나 여러 기계를 돌리거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프린터고요. 그리고 랩에서 46 사이즈를 여러 장을 뽑을 때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린터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동하면서 혹은 뭐 현장에서 사진을 바로 뽑아서 판매를 해야 된다거나 놀이동산에 있다거나 이거 타고 내려오고 막 이럴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뽑아서 판매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46 사이즈나 이런 사이즈들 많이 뽑아야 되는 작가분들도 계실 거예요. 엽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 프린터를 선택하시는 것도 아마 좋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슈어랩 D540 프린터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래야 제가 계속 소개시켜드리는 프린터들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